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정서진길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정서진은 정동진의 반대쪽입니다. 정서진로 우측에는 아라뱃길이 있고 여기에 좌측에는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에 온지도 아마 한 2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왔네요.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이 노을진 캠핑장으로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 있죠. 노을진 캠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새롭게 바뀐 노을진 캠핑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놨는데요. 사무실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을진 캠핑장은 한 사이트가 한 130여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등록이 되었으니까 열리겠죠? 열리네요. 오늘 오후까지 계속 비가 와가지고 캠핑 어떻게 하나 했더니 지금 현재는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130여 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캠핑하기에 정말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라반도 새로 들어왔는데 아직은 문제가 좀 있어서 일반인인데 개방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새로 들어온 카라반입니다. 옆에 보이는 것은 저쪽 앞에 있는 흰 카라반이 원래 있던 카라반입니다. 여기는 4인용이죠 여기도 전부 꽉 찼습니다. 전부 새로 들어온 카라반은 2인용 3인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우측에 있는 카라반은 전부 4인용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주말에는 12만원인가 그렇고 평일은 10만원입니다 안동수제맥주 헬프입니다. 헬프 씨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장 가서 고기 육회가 있어서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드론 날리다가 드론이 걸려서 드론 내리느라고 여러 사람 힘들게 했습니다. 목도 마르지만 또 드론 가지고 또 이렇게 난리 쳤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여기는 그 아이들 놀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놀이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바껍질 하는 놀이터. 여기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개수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수도 용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개수대가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12개가 되어 있네요. 여기가 남자 샤워실하고 화장실입니다. 샤워실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샤워실입니다. 와, 샤워실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합니다. 휴지도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고, 화장실 자체는 아주 깨끗합니다. 바닥도 그렇고. 오늘은 차를 사고 처음으로 한전 충전기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었는데, 오토 캠핑장이라서 사이트마다 전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스파게티로 짜장면 만듭니다. 마늘도 좀 넣겠습니다. 향을 좀 내겠다 하기로 하는 거지. 거기로 고추는 안 넣어도 되는가? 고추 두 개 넣었으니까 매운 짜장 되겠네요. 간장을 작은 스푼으로 세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매트 한 스푼 넣습니다. 짜장면은 항상 설탕 작은 스푼으로 한 세 스푼 정도 넣어야 됩니다. 고기가 좀 많습니다. 고기 많은 거는 술안주도 할 겸 겸사겸 이거는 제 레시피에서만 넣습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을 넣으면 감칠맛이 나옵니다. 연두도 조금 넣었습니다. 연두 들어가는 거는 짜장면 스프, 마른 스프 실제로 한 두 개 정도 넣어야 짜장 맛이 제대로 납니다. 고추를 넣어요. 고추 부럽다네요. 정말 짜장면. 아, 짜장면 좋습니다. 드롭 내린다고 흙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진 찍. 캠핑장 야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도심지에 이런 캠핑장 보셨습니까? 주위에는